여기까지 나오는데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어. 한 실장 얼굴 볼 자신이 없어서. 내가 미울 거야. 원망스러울 거야. 그렇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왔어. 도망가. 미수랑 같이. 할아버지를 나도 만나고 미수 엄마도 만났는데 안 된대. 결혼 못 한대. 도망가. 응? 우리 결혼합니다. 우리 둘이서만이라도 할 겁니다. 정말이야? 네. 두 분 때문에 우리가 헤어질 수 없습니다. 고마워. 그렇게 얘기해줘서. 우리 미수 꼭 행복하게 해줘. 부탁해. 내가 이런 말 할 자격 없는 거 알아. 자격은 없지만 난 우리 미수가 행복하게 사는 게 소원이야. 더는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.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할아버지 고모 설득할 겁니다. 그래도 안 되신다고 하시면 우리 둘만이라도 할 생각입니다. 그래, 우리 미수 지켜줘. 꼭.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요? 전화했으면 같이 왔잖아요. 영민 씨 올 줄 알았어요. 안 추웠어요? 조금이요. 따뜻한 커피 끓여줄게요. 지금 이모님 만나고 오는 길이에요. 왜요? 우리더러 도망이라도 가래요. 내가 이모한테 심한 말 했어요. 그만해요. 미투 씨 아무 말 안 해도 충분히 괴로우실 거예요. 여기 있어요. 내가 커피 끓여올게요. 집이에요. 여보세요? 준아. 유치원에? 네. 유치원에 엄마 올 수 있는 사람 손들라 그래서 내가 손들었어요. 유치원에 미수 이모랑 같이 가도 되죠? 잠깐 준아, 미수 이모한테 직접 얘기해봐. 준아. 그랬어? 알았어. 갈게. 몇 시인데? 알았어. 유치원으로 갈게. 그래 준아. 미수 이모가 내일 유치원에 온대요. 네. 아빠 안녕. 준이가 좋아해요.